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의문사 용법을 공부하고 드라마 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문사가 다 되지만 오늘은 쉐이 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불특정의 누군가이기는 하지만 이 누군가와 뒤에 나오는 누군가는 동일인인 거지요. 쉐이 시환 워, 워주 시환 쉐이.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고요. 한글 해석은 나부터 시작하는 게더 매끄럽지요.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쉐이 오첸, 워주 시환 쉐이. 역시 직역은 누가 돈이 있다면 나는 그 누구를 좋아한다가 되겠고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이 좋더라. 타 시환 쉐이. 워주 부 시환 쉐이. 나는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싫어. 这是谁的包? 我就跟谁好. 나는 이 가방 주인이랑 잘 지내보려고 해. 나는 이 가방 주인하고 친하게 지낼래. 이런 말이 되고요. 이렇게 위에 두 문장은 좀 쉽고 아래 두 문장은 조금 어렵고 그렇지요. 드라마 라오난하이에 나온 문장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您把耳机插上行吗？이어폰좀낄수없겠습니까？我得睡觉，제가잠을자야되겠는데요。这是我家，谁的家，谁定规矩，知道吗？이건내집이다。규정을정하는사람은그집 주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직역은 누구의 집이라면 누가 규정을 정하는 거다. 그집 주인이 규정을 정하는 법이다. 您把耳机插上行吗？我得睡觉。这我家，谁的家谁定规矩，知道吗？您把耳机插上行吗？我得睡觉。这我家，谁的家谁定规矩，知道吗？您把耳机插上行吗？我得睡觉。这我家，谁的家谁定规矩，知道吗？您把耳机插上行吗？我得睡觉。这我家，谁的家谁定规矩，知道吗？您把耳机插上行吗？我得睡觉。这我家，谁的家谁定规矩，知道吗？您把耳机插上行吗？我得睡觉。这我家，谁的家谁定规矩，知道吗？您把耳机插上行吗？我得睡觉。这我家，谁的家谁定规矩，知道吗？我告诉你，那女的真是个扫把星，谁沾她谁倒霉。사오바싱, 남자를 재수없게 하는 여자라고 하죠. 내 말 좀 들어봐라. 그 여자는 정말이지 남자 재수없게 하는 그런 여자다. 짠, 묻다, 붙다 이런 단어지요. 누구라도 그녀와 관계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100% 재수가 없다. 我告诉你,那女的真是个扫把星,谁沾的谁倒霉。 我告诉你，那女的真是个扫把星，谁沾的谁倒霉。我告诉你，那女的真是个扫把星，谁沾的谁倒霉。我告诉你，那女的真是个扫把星，谁沾的谁倒霉。我告诉你，那女的真是个扫把星，谁沾的谁倒霉。我告诉你，那女的真是个扫把星，谁沾的谁倒霉。다이는잡다체포하다이런뜻인데요북경사람들은아이를 A 로읽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타이漂亮이렇게말할거를태인 漂亮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대사는 나이인데요. 배우는 데이로 읽었습니다. 북경 사람들은 그렇게 읽기도 한다. 알아두셔도 좋겠네요. 你怎么逮谁跟谁掐呀? 왜 엄마는 누가 걸리면 누가 잡히면 그 사람하고 싸우느냐? 엄마는 왜 닥치는 대로 싸우느냐? 엄마는 왜 걸리는 사람마다 하고 싸우느냐. 치아는 꼬집다라는 뜻인데요. 싸우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你怎么逮谁跟谁掐呀?你怎么逮谁跟谁掐呀？你怎么逮谁跟谁掐呀？
像我这样的实习生谁用谁倒霉나같은인턴은누가날쓰든지그누구는몹시재수가없다나같은인턴을아랫사람으로두는상사는재수가없다像我这样的实习生谁用谁倒霉像我这样的实习生谁用谁倒霉像我这样的实习生谁用谁倒霉像我这样的实习生谁用谁倒霉像我这样的实习生谁用谁倒霉像我这样的实习生谁用谁倒霉像我这样的实习生谁用谁倒霉谁娶她谁倒霉그녀와결혼하는남자는재수가없다谁娶她谁倒霉谁娶的谁倒霉谁娶的谁倒霉谁娶的谁倒霉谁娶的谁倒霉谁娶的谁倒霉谁娶的谁倒霉谁娶的谁倒霉谁